광주도시공사가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방문해서 저소득층에게 치과 무료진료와 임의용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. 광주 비아농협이 광산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 300여 권을 광산구에 기증했습니다. 남부대학교 대학원이 향장과 에스테틱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고 개강식을 열었습니다. 조선이공대학교가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국 청도 동학직업훈련학교와 국제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.